정보통신설비공사 파트 1. 본 과정은 다양한 정보통신설비의 특성을 파악하고 설비 시공 시 필요한 관련 법규 및 설계도서 검토 방법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건축물에 적합한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. 본 과정은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주요 구성 요소인 통신 케이블의 종류, 포설 시 사용되는 자재를 비롯하여 통신 케이블 포설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CATV 설비 시공 자재, 설비 안테나 및 설치 방법과 CCTV 설비 시공 자재, 설비 안테나 및 설치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. 정보통신설비공사 파트 1 과정을 통해 빠르게 향상되는 실무 능력을 경험해 보세요.